국민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30분 전 법정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이승현 씨였습니다. 이승현 씨는 보톡스 시술 등의 이유로 111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청자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입장했습니다. 이어 185회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현 씨도 도착했는데요. 네,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신 한 말씀 해주시죠. 박시현 씨 역시 입을 굳게 담은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95차례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미인의 씨도 법정에 도착했는데요.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과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배우 3명이 법정에 나란히 서는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법정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40분 남짓 진행된 재판에선 검찰과 연예인 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프로포폴의 투약 목적이었는데요. 검찰은 지방분해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고 투약 횟수를 고려할 때 중독에 의한 불법 투약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이승현 씨는 오직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음에 장미인혜 씨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필요한 미용 시술에만 투약했음을 강조했고요. 박시현 씨 측은 추후 반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40여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 씨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장미인혜 씨 취재진 앞에서 신경을 밝혔는데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주셨고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시술해준 의사들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충분히 수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재판 결과 나온 이전이지만 이승현 씨는 사실상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 이승현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한 취재진의 몸싸움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아니, 같이 가나요. 이승현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님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추후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용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고용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여성들과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공판에선 2010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편 검사 측 구형과 고용 씨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양은 고용 씨가 성추행했던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 씨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한 근거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 관계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재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들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후회를 하고 계시고 반성하고 계시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 특히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지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최종 판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고용 씨에게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진 않습니다.